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 1816번째 강의로 부부싸움, 애정과 자식, 상충과 합화와 청간합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 문명의학 강의, 주요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가보는 것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리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오묘하고 또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명리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과 법칙과 섭리를 카피하고 복사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명리학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법칙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심오하고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간합의 법칙, 청간합의 법칙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핵심을 관통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청간합의 법칙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심오하다. 그러한 의미가 상당히 우리가 크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청간합 이렇게 이야기하면 명리학의 법칙을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 역시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그냥 현상만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청간오행끼리 그냥 뭐 양오행, 음오행, 오모양이 그렇게 반대 있는 친구들끼리 결합이다. 상호 결합을 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가볍고 쉽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해석은 이 청간합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합의 작용에 대해서 이 작용이 가지고 있는 속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깊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운명 속에서 청간합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청간합의 구성은 가장 먼저 청간합이 일어나는 초기 단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간합은 먼저 두 기운이 결합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한 게 상극의 작용이 발생합니다. 즉 말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싸움과 투쟁과 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단계가 필연성을 띠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다툼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째 합화의 수용의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합화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수용해주는 그러한 단계로의 변화입니다. 이게 합화의 과정입니다. 합하고 화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충의 과정을 겪고 상충의 과정에서 합화의 과정으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전개가 다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발전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새로운 존재를 마침내 생성해내는 원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자연의 법칙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두 남녀가 결합을 한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결합을 한다는 것은 음양이 다른 존재끼리의 결합입니다. 청간합의 존재와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동일합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법칙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청간합의 원리도 음과 양이 다른 존재의 결합입니다. 인간의 두 인간의 만남, 정말 남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만남도 음양이 다른 존재끼리의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초기에는 이 두 이질적인 존재 간의 결합이니까 상당 부분 다툼과 충돌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필연적인 사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접근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용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 다음째 애정이 깊어집니다. 이게 합화의 과정입니다. 합화의 과정과 이렇게 그 수용하는 어떤 과정 자체는 동일합니다. 상대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단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애정이 깊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식이 출산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출산이 되고 한 집안의 가정이 번창하고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간합의 원리와 인간의 삶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합의 원리는 그래서 우주 생성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세계의 생성의 법칙이고 그래서 천간의 10개의 천간이 천간은 순수한 기운으로서의 양간 5개의 양간과 그 다음째 물질로서의 음간 5개 합해서 10개의 천간 기운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상호 결합을 이루는 것 이게 천간 합의 원리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5개의 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순수한 기운과 물질로서의 기운이 합해지는 겁니다. 물질과 기운이 합해지는 것. 그래서 이러한 실체와 물질의 그 다음째 기운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기 합화토는 중정지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째 을경 합화금은 역시도 인이지합이다. 왜냐하면 앞에 두 선수들이 다 그런 습성을 지냈으니까. 그리고 병신 합화수는 위험지합이다. 위험지합이다. 그 다음째 정임 합화목은 인수지합이다. 인수지합을 오래 숨이 길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음째 무게합화다. 그 다음째 이것은 단순한 합의 원리만 따진다. 그래서 무정지합이다 라고 이름들을 각각 붙여놨습니다. 다섯 개의 천간합의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놓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양간 물질의 음간 이것이 결합이 되면은 상충의 작용기간이 초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째 합화의 익숙함의 수용기간이 그 뒤를 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상충과 그 다음째 이 수용의 기간 정말 합화의 익숙함의 기간 상충과 합화의 두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새로운 존재가 잉태되는 겁니다. 창출이 되는 겁니다.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작용입니다. 이게 천간합의 원리고 천간합의 순수한 의미가 되고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기운하고 실제의 물질과의 일일적인 결합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계절이 작동하는 원리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에서 계절이 바뀌기 전에 비물질인 기상 조건이 바뀝니다. 이거는 땅에서 작용이 문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간의 작용에서 비물질의 작용입니다. 기상이 바뀝니다. 바람의 차기와 온도가 바뀐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면은 땅에서 서리가 맺히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얼음이 어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찬 바람이 불면 얼음이 어는 원리입니다. 정 말하자면은 더운 것이 더운 기운이 나타나면은 땅에서 만물들을 소생해내는 겁니다. 성장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물질의 기상의 변화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대지의 작용성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절에 따라서 만물이 생멸의 작용을 완성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천간합의 작용과 어떤 게 보면은 사계절의 작동 원리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존재가 결합을 한다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는 필연적인 충돌과 다툼의 작용성이 반드시 따른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 부부가 신혼 부부들이 의견 충돌이 잦고 의견 충돌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인정과 수용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것이 바로 화합의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창출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창출됨으로써 번창과 번영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형의 갑목의 기운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기토와 결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기합입니다. 갑기합이 되면은 초기에 상극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목국토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은 당연히 토를 극하고 들어가는 작용입니다. 목국토의 작용입니다. 목은 목대로 충돌하는 것이고 토는 토대로 목을 충돌하는 겁니다. 기합합이 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합화의 단계로 그 다음에 합화의 단계로 진행이 되어야만이 새롭게 새로운 토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각기 합화 토가 형성이 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충의 초기 단계를 지나야만이 마침내 새로운 생성의 원리를 이룬다 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의 경금도 물질의 을목과 결합입니다. 을경합의 원리입니다. 을경합의 원리면은 초기의 상극의 작용입니다.
금금목의 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목은 목대로 경금하고의 투쟁을 벌려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당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극의 작용 다음에 우리가 합파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합파의 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을경합파 금으로 금의 새로운 생성을 하면서 이게 생계작용을 이룬다. 생계작용을 마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존재의 결합이라는 것은 천간과 천간의 작용과 인간 운명에서의 작용이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충돌과 싸움과 분쟁과 투쟁이 시작된다. 이게 초기 단계의 작용성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화합의 단계입니다. 화합의 단계는 서로에게 익숙함의 단계입니다. 익숙함이고 수용의 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 합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존재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자연의 섭리다. 생명을 완성해내고 생명을 번창시키는 우주 만물이 번창하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작용이고 자연의 섭리가 되고 자연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생명이고 이것이 인간 운명의 접목이 된 겁니다. 인간 운명의 접목이라는 것은 천간합의 원리로 접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삶 속에서 천간합의 원리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상충과 합화의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존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느 누구라도 불구하고 막론하고 구분하지 않고 상충의 작용과 합화의 작용을 거친다. 모든 존재는 다 그렇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너무 포기해서도 안 되고 초기에 너무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다음 단계가 합화의 단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